여러분은 혹시 사회적 농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과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 김현지, 백동민 씨. 취직 대란 속에서 무난히 일을 시작해 인턴이 됐다는 두 사람.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시계를 쳐다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가야 돼. 천장 기다려. 다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둘이 향한 곳은 바로 하우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사실 김현지, 백동민 씨는 4개월 차 인턴 농부인데요. 두 사람 모두 타지역 이주민으로 예비 농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농촌으로 이끈 건 바로 선생님이라 불리는 이 사람, 한석주 씨입니다. 덕산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변신시키고 있는 슈퍼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천에서 청풍호를 따라 한 시간여쯤 가다 보면 만나는 곳. 아름다운 고장, 충북 제천군 덕산면입니다. 농사의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처리를 잘 해놔야 내년에도 쓴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잘 해놨지 않으면 내년에 또 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걷어가지고 개도면 돼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다 부모님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온 두 사람. 두 사람은 이곳에서 대안학교를 졸업한 후 농촌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부모님을 따라서 귀촌하게 됐고요.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이 귀촌을 하셨고 부모님의 혈손을 조금 돕다 보니까 네, 그 농업 쪽에서 일하는 것이 좀 보람도 있고 네,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현지, 백동민 씨는 물론이고 많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한석주 이사. 귀촌 13년 차인 한석주 이사는 귀촌 직후 농촌 공동체 연구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것이 다 도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는데 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연구소가 인큐베이팅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이 이 덕산면이 전국의 농촌이 활성화되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연구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는 농촌 지역에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누리꿈터라는 공부방을 만들어 운영했는데요.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로 발전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석주 이사는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2010년 누리마을 빵카페와 빵공장을 오픈했습니다. 한석주 이사의 아이디어로 제천의 대안학교 졸업생과 귀농 귀촌인 12명이 뜻을 모아 만든 이곳은 이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변신해 이제는 마을 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존감이 좀 없었어요. 여기에 사는 게 패배자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사는 것이, 덕산면에 사는 것이 굉장히 혜택받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이 중주부 도시보다 훨씬 좋다. 우리도 많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일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포럼이라든지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덕산면의 슈퍼맨 한석주 이사는
요즘 청년과 귀촌 희망자를 위한 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엔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 이외에 새로운 직업을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선배들이 그랬듯 청년 인턴들은 내년쯤이면 덕산면의 당당한 진짜 주민으로 우뚝 설 겁니다. 또 많은 곳에서는 그냥 뭐 청년들이 와서 농촌에 창업한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생활 여건을 만들고 굳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사와 관련해서 도시민들과 연결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작업하면서 농촌에 사는, 그래서 청년들도 농촌에 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또는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행복한 도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의 그 문화를 이렇게 활성화시켜내고 그것이 마을과 함께 이렇게 자라날 때 농촌에 있는 사회 또는 도시에 있는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는 덕산면의 슈퍼맨 한석주 이사. 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안 사는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청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청년 농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뒤에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다음에 몸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농촌 공동체 연구소. 전국의 농촌이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